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예성입니다. 형형색색 화려한 도트 무늬에 옷과 핸드백 그리고 호박들 그 사이에 우뚝 서 있는 한 여인,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어요? 바로 쿠사마 야요이. 동시대 미술계에서 가장 힙한 글로벌 아티스트이자 수십억에서 백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가스의 주인공이죠. 자, 그럼 야요이의 작품을 보러 온 곳이 어느 미술관이냐? 사실 미술관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자, 눈썰미 있는 분들은 진작 눈치채셨겠죠? 바로 이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루이비통 메종 서울.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인 루이비통이 쿠사마 야요이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컬렉션을 내놓았습니다. 분위기가 참 발랄하죠? 예술 작품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내 몸에 걸치고 들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쿠사마 야요이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아티스트들 중 한 명이거든요. 예전에 동생이랑 제주도 놀러 갔다가 본태의 박물관에서 쿠사마 야요이의 작품을 본 적이 있었고 SNS로도 여러분들께 공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요즘 패션 브랜드들이 아티스트와 콜라보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루이비통은 이미 1920년대부터 다양한 아티스트들과 즐겨 협업해온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제프 쿤스, 무라카미 다카시, 신디 셔먼, 리차드 프린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 박서보 화백과 손을 잡고 이 백을 내놓기도 했었었죠. 이렇게 콜라보한 아이템들을 만나는 것도 예술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만 오늘 여기 찾아온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곳 루이비통 메종 서울 4층에서 전시가 열리고 있거든요.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의 소상품 전시, 알렉스 카츠 반향입니다. 루이비통 매장 안에 이런 공간이 있었는 줄은 정말 몰랐는데요. 에스파스 루이비통 서울이라는 전시 공간, 한쪽엔 작품들이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엔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을 소개하는 테라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 이 건축물이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이라고 합니다. 파리에 있다는데 재단 소장품들을 대중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2014년에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건축물이 엄청 멋져요. 루이비통이 여행 트렁크로 시작한 브랜드잖아요. 그래서인지 건축물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 모양을 무척이나 닮았죠. 이 건축물은 프랭크 게리라고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정말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이곳 서울 청담동 매장을 비롯해 베이징, 도쿄, 맨헨, 베네치아, 오사카 같은 도시에 전시 공간을 마련한 것이고요. 여기 루이비통 매장 서울 건축물도 바로 그 프랭크 게리가 디자인했다고 하네요. 어쩐지 이곳 테라스 천장이 왠지 범상치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철골과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 유려한 곡선을 그리면서 굴비치고 있잖아요. 마치 우리의 기와 지붕 같기도 하고 갓을 이렇게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프랭크 게리가 우리나라 전통 무용인 동네악 춤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학의 날개짓처럼 너울거리는 도포자락을 이렇게 아름다운 건축 구조물로 구현을 해낸 거죠. 하지만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아무래도 전시입니다. 현대미술과 동시대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준 20세기 작품들을 수집하고 전시해왔다는 루이비통 재단. 여기 서울에서 열린 전시 아티스트들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앤디 워홀, 자코메티, 게르하르트 리터, 정말 쟁쟁한 작가들이에요. 오늘 만날 알렉스 카츠도 아마 익숙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미국 회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재단 나름의 안목으로 선별된 작품일 거잖아요. 어떤 작품들이기에 루이비통에 픽이 됐는지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겨울 공기가 하얗게 서린 테라스와는 달리 이곳은 바로 연두빛 초여름입니다. 반향이라고 이름 붙여진
알렉스 카츠의 전시. 벽 너머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자그마한 공간이지만 사방에 깔린 풍경화들 때문인지 작은 숲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한테 알렉스 카츠는 말이죠, 인물화로 먼저 알게 된 작가입니다. 그 예전에 롯데뮤지엄에서 전시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가슴께까지 오는 인물의 바스트 샷이나 아예 얼굴만 이렇게 클로즈업한 모습이랄지, 무용수의 움직임을 타이트하게 포착해서 큰 캔버스에 한가득 그려놨더라고요. 마치 카메라 앵글로 이렇게 포착한 것처럼 말이죠. 이번 전시엔 풍경화들이 있네요. 야, 정말 좋네요. 카츠의 또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겠는데요. 이 풍경화는 검은 겨울 18번 작품인데요. 작품 제목처럼 화면 한가운데에만 까만 겨울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 위로 연두빛 이파리들과 이 흰 가지들이 떨어져 있고요. 이파리들이 두둥실 떠 있는 걸 보니까 고요하고 잔잔한 개울인가 봐요. 근데 개울을 왜 검은색으로 그렸을까요? 여기 또 슨트 분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알렉스 카츠가 사는 미국 메인주에서는 개울이 항상 이렇게 어둡게 보인대요. 주변에 사시사철 나무가 우거져 있어서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거죠. 보통 우리 어릴 때 개울을 그린다고 하면 뭐 이렇게 파란색, 하얀색이나 뭐 하늘색 이런 걸로 칠하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개울색이 사실 파란색은 아니죠. 그리고 보세요, 이 정말 잔잔한 물살이 흐르고 있는 것처럼 표면이 일렁여 보인달까? 왠지 촉촉해 보이기도 하고요. 색의 농도와 붓질로 언젠가 제가 보았던 개울 그 색감을 표현해냈다는 게 정말 참 신기하기도 하네요. 자, 이 작품도 그래요. 숲속의 인물이라고 붙은 이 그림, 이 그림 속 풍경이 딱 5월 같은데요. 봄에 도준 잎사귀들이 아직 농익기 전인 연두빛 그리고 산랑바람에 힘없는 여린 이파리들은 우수수 떨어져 흩날리기도 하고요. 햇빛이 환하게 내리찐 것처럼 흙바닥이 환한 거 보니까 한 낮 12시? 오후 1시? 그쯤의 풍경 같은데 여러분은 어때요?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나요? 저는 이 그림을 보니까 제가 인제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자작나무를 사진에 담아보고 싶어서 겨울에 갔어요. 하얀 자작나무가 있었는데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림과 색만 다른 느낌의 그런 자작나무 숲길을 걸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자, 알렉스 카츠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저는 모든 종류의 빛을 분석합니다. 형광등, 백열등, 새벽빛, 정오, 저녁 등의 빛을 관찰합니다. 시간마다 달라지는 햇빛, 빛에 따라 달라지는 색감, 그리고 그 색감 덕분에 떠올리게 되는 기억들. 저는 이런 작품들이 좋습니다. 어떤 순간을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공감하게 하는 작품들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디자인했던 플로럴 센스 앨범의 이 색감들을 바로 이런 비슷한 감정으로 제가 핑크빛과 하늘빛에 어울리는 색감을 풀어서 앨범을 디자인을 했었는데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그날 날씨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색감들이 하나의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게 정말 예술로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아, 카츠 이분 저랑 통하는 게 맞네요.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해요. 괜히 한번 엮어보고 싶었고요. 숲속에 있는 작은 집 한 채 그림. 제가 이런 전시 작품에 관심을 가지기 전에는 이런 그림을 보면 사실 좀 약간 의아했어요. 어? 저 정도는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게 왜 유명한 거야? 도대체 왜? 그런데 그 안에 담긴 작가의 고민을 알게 되면서 점점 이해도 가고 겸손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이 작품도 그렇습니다. 레드하우스 3번. 이 그림은 카츠가 여름마다 머물던 메인주의 풍경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카츠가 빛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했잖아요. 카츠가 살고 있던 이곳 미국 메인주는 인상파 화가들이 살던 유럽보다는 일조량이 더 많다고 합니다. 인상파 화가들이라고 해서 인상이 막 더럽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 색이 쨍하고도 살짝 텁텁한 느낌이 있잖아요. 인상파 작품들의 색감하고는 약간 달라요. 카츠의 눈엔 자신의 집과 그 주변 숲 풍경이 이런 색으로 보였다는 거죠.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산수화들은 왜 주로 이렇게 검푸른 색일까? 정선에
인왕재색도만 봐도 그렇잖아요. 알록달록 채색할 수도 있었을 텐데 온통 수묵으로만 그려낸 풍경. 그런데 그 이유가 우리나라 특유의 햇빛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말 그러네요. 정선이 그린 인왕산을 보면 정말 초록초록한 느낌보다는 약간 이렇게 거무스름한 빛에 가까운 인상을 받게 되니 말이죠. 저도 인왕산 한때는 자주 갔었는데 풍경화들 사이로 걸려있는 이 초상화 바로 산드라 2번 작품인데요. 모나리자의 느낌이 살짝 나죠. 그 이 각도 말이죠. 전형적인 초상화 모습이죠 이게. 그런데 가슴 위로 드리워진 햇살을 보니까 이 작품에서도 카츠는 빛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빛을 이렇게 가슴 쪽에 드리운 모습으로 그렸을까? 초상화니까 사람 얼굴이 잘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얼굴은 약간 이렇게 그늘지게 그려놓고 말이죠. 이유는 단순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이었으니까. 그림을 그리던 당시에 보였던 빛의 풍경 그대로 그냥 그렸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림들이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 건 그래서인가 봐요. 작가의 눈에 그리고 우리의 눈에도 보이는 풍경을 있는 그대로 그린 작품들이니 왠지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작품을 볼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무엇을 그린 것 같나요? 이 그림은 그냥 추상화 같기도 하죠. 수면 위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거나 약간 날이 저물 때 아니면 개울가에 비치는 나무의 잔상이라든지 노란색 붓질들은 왠지 수면 아래로 이렇게 노니는 물고기들 같기도 하고요. 황금 붕어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 추측이 정말 맞았습니다. 이 작품은 반향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수면의 그림자가 아른거리는 한순간을 딱 포착해서 그려낸 거라고 합니다. 빛이 만든 풍경, 그것을 보이는 대로 화폭에 옮겨낸 작품, 그 작품을 바라보는 우리, 그 속에서 떠오르는 어떤 순간들, 그리고 기억들. 이야, 정말 좋지 않나요? 나 이런 게 좋아요. 이 작품들이 무심코 잊고 있었던 저의 시간들을 떠올리게 하고 얼마나 소중한 기억들인지 깨닫게 해준다는 사실 말이죠. 저 진심으로 알렉스 카츠의 팬이 된 것 같습니다. 저랑 잘 통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작품 6점의 작은 규모였지만 깨달은 게 참 많았던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 루이비통 재단이 왜 이 작품들을 선택했는지도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작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 그래서 재단에서 이 작품을 수집하게 됐구나, 이렇게 깨닫다 보면 좋은 작품을 알아보는 안목도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우리 에세이를 꾸준히 보는 것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 같이 함께 또 떠나자고요. 안녕. Thank you.